익숙한 이 pain 계속이 내가 보여 dance with me dance with me dance with me take on my chance on me chance Hi guys, welcome or welcome back. We have the second episode of the second step chapter 2 documentary. And yeah, let's check it out. In English, yep. Love that intro. Yeah, let's go. Volcano, 저희가 정말 바라고 바라던 렘유니즈의 첫 곡이 드디어 이번에 I love this. It's my favorite from the album. 리포랑 유시한테도 얘기했던 거고 저희 다 같이 얘기했던 거는 형들 이어가야 된다. 근데 부담이 상당하긴 해. 어우 무서워 아주. 있는 대로 할게요. 난 들은 노우. 아 진짜 근데 진짜 잘해야 되긴 함 우리가. 그죠. 진짜 잘해야 돼. 뭐 I can't wait for a live performance of this. 지금 새벽 5시거든요. 작업 시 있을 때 5시 6시쯤 되면 그냥 아침에 그냥 하고 먹어요. 잘 먹었으니까 이제 다. I'm working boy. 작업할게요. Oh, that's a look. Hello. Okay. 한 번만 더 해볼게. 우리끼리끼리 놀았다는 20-20. Okay, 다 좋고 힘 빠지는 것만 조금 잡아줘. Okay. 펀쳐 볼케이노. 펀쳐 볼케이노. 21년 4월 29일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까 하는데요. 일단 비트부터 만들어야 돼가지고 렛츠고. 그냥 비트를 그냥 바로 한 하루 만에 찍고 그날에 바로 가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보사노바 밝은 분위기에 이때가 거의 봄 때쯤인데 이번에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낼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누구부터 하지 그러면? 사이가 정해줘. 벌써 그냥 순서대로 갈까요? 오케이 그러자. 그럼 정우부터 해. 형이 정우부터 해. 정우야! 정우 화이팅! Let's go! 오늘 뭐해 잘 지냈어 지금이라도 누굴까 정우야! 에? 가사 몰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에이. 좋았어요 형. 좋았지? 네 형. 나 좋았어. 그 팀 멤버가 쓴 거라 보니까 좀 더 애착하게 열심히 불렀던 것 같고 약간 힘이 될 수 있는 가사들로 가득해서 우리한테도 그렇고 듣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힐링 드릴 수 있는 게 노래에도 틀이 있잖아요. 빡빡빡. 내가 원래 그걸로 썼었거든. 그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 못 내니까 콘서트장에서 막 이러고 이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좀 이제 풀려가지고 일석이조네. 그치 그치. 이번에도 함성 금지 할까? 다시? 이 노래 때만? 이 노래 때만? 이 노래 때는 함성 금지로 약간 그런 이벤트 써. 이벤트 써고 이 노래는 무조건 박수만 곡의 의도가 있으니까 신선하긴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의 클랩 녹음 마쳤습니다.
행복했고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내게 모든 걸 줬어 나를 사랑해줬어 정말로 고마웠어 나 진짜 행복했어 마이노 내게 모든 걸 내게 모든 걸 줘서 딱히 해드립니다 아이 나 생각나 당연한 것처럼 내 옆에 있고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그때가 어떨까? 넘어가리마스 넘어가리마스 넘어가리마스는 어느 나라 말이야? 한국어랑 일본어를 섞은 한 번어죠? 오빠님 있어 추억들을 흔들러 서로 다른 길로 가면 돼 대조부 응? 대조부 응? 어 그래 사랑은 단 당연한 말밖에 나는 못 뭐 어떤 대화를 할 때 인사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이라든지 뭐 잘가라든지 거기에 고마워라는 그런 말에 네,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목은 고마워요. 고마워 널 만났기에 날 너무 행복했어 이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작업을 한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 2년 전에 만든 거죠. 이게 써 있는 게 숫자가 녹음 횟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crazy along sometimes. 528번, 457번 그냥 계속 녹음했어요. 봐봐. 494번. 이게 딱 첫 그 파일입니다. 근데 약간 묻어둔다가 제가 작업을 하면 막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녹음이야 잘 나오려고 계속 녹음하는 거고 라인 만들 때 되게 막힘이 없었어요. 진짜.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는 그게 너무 그 힘든 걸 티 낸다기보단 티 안 내려고 하는 그거라서 덤덤하게.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보컬 디렉을 맡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장르가 아예 바뀌고 완전 새로운 노래가 되다 보니까 멤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가다 진짜 디렉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제가 다음 준규 오케이 아직까지 넌 내게 예전만큼보다 내게 준규랑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준규 사이 녹음할 때 진짜 저는 뭐 애들 진짜 실연 겪은 건가 싶을 정도로 애들이 녹음을 너무 잘해가지고 문제 없었고 제일 잘했다 제일 잘했다 재혁이가 이제 녹음을 하면서 계속 막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고 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형이 만든 노래고 그런 건데 내가 여기서 감정을 내가 망쳐버릴까 봐 너무 걱정이었다고. 왜 또 알아 왜 또 알아? 울었냐? 느낌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울었냐? 아니. 느낌 맞아. 지금 딱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노아 캐릭터 이거. 예. 우리 연습하자. 자! 노래 바로 갈게. 자리 잡아. 그래도 마지막인 만큼 진짜 열심히 해보자. 해보자. 원더 워셔 뭔가 이번에 시도한 것도 너무 많고 이번만큼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업할 때도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좀 더 나와야 되는데 그 집착이 조금 더 셌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이런 것만 하다 보면 한 3-4시간 그냥 금방이더라고요. 특히 그게 첫 작품이 때는 남다르잖아요. 진짜 복 좋을 것 같아요. 공임을 잘해서. 맞아, 한번 끝내자. 오케이. 아, 잘로 잘 대박 나고 잘. 하나, 둘, 셋. 파이팅!
They all did such a great job. Whoa. What I was trying to say before with him recording or making Hold It In, it's crazy how sometimes people start a song and then they just come back to it, like you said, like it's been 2 years for him, but sometimes it's just like 2 or 3 years later it's being picked up again. It's crazy. Okay. That's it for this one.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I hope you enjoyed, and I'll see you on the next one. Bye-bye.